안녕하세요. 러셀 대치에서 9월부터 HS반에서 공부하여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서지원입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자습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체계적인 자습 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러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 때 지구과학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1월부터 지구과학 개념 공부를 위주로 수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현역 때 수능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금방 따라잡았고 개념을 최대한 빨리 끝냄으로써 선생님들 커리큘럼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6평 이전에는 처음 시작하는 지구과학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각 과목별 기출 문제들을 모두 훑어봤습니다. 9평 전으로는 각 과목별 행동 강령을 정리하고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접해봄으로써 문제풀이 실력을 키웠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다시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평가원과의 싱크를 높이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했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국어의 특성상 선택 과목과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이를 위해 기출문제를 수능 직전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풀어봤습니다. 독서의 경우 기출지문과 리트, 메데프 등 고난도 지문들을 병행하며 논리적 사고를 강화시켰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먼저 수원, 수투, 미적분 실전 개념들과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들과 사고의 흐름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퀄 모의고사, 메데프 모의고사 등 실전 모의고사 훈련들을 통해 수능 직전까지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탐구는 화학1과 지구과학1을 선택했습니다. 지구과학은 재수를 하며 시작했기에 부담이 컸습니다. 개념을 정말 꼼꼼히 여러 번 돌렸고 기출 문제도 여러 번 보며 알아둬야 하는 평가 요소와 평가원의 출제 의도와 방식을 정리하여 공부했습니다. 화학의 경우 기출 수준의 문제들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전제하에 고난도 사설 문제들을 통해 문제풀이 능력을 키웠습니다. 넓은 책상, 편한 의자 등 다자간 시설이 좋았고 침묵 없이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라 자극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탠딩 책상이 있어 졸릴 때 잠을 깨기에 좋았습니다. 단과와 자습을 한 건물에서 병행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시간 절약도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급식도 신청 제도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메뉴가 나오는 날에는 외식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웠고 고퀄리티의 모의고사를 매달 실시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심적으로 힘들 때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북돋아 주셔서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바자관 바로 앞에서 근무하셔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문의를 드리기가 매우 편했습니다. 2024 대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지치더라도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원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